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요. 만들어 먹는 생일날 먹는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야, 대가에 무서워! 사실은 좀 특이한 게 없을까 해서 뭐 성게 미역국, 뭐 날치알 미역국, 뭐 새우 미역국 이런 것들을 검색했는데 생일날 제일 먹고 싶고 많이 먹었고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생일 되면 땡기는 거 있죠? 자동 반사적으로 땡기는 거.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소고기 미역국이 땡기더라고요. 우리 K가 또 77, 77은 49개 또 선물. 아, 77개 선물도. 땡큐 K 고마워. 고마워요. 77은 49.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결국, 네. 소고기 미역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일 좋아하고 생일이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들.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좋은 소고기 국거리 딱 보면은 좋아 보이죠? 딱 봐도. 국거리로 된 한우, 국내산 한우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우리 민트 다람쥐가 또한개 선물 땡큐 고마워. 스티커 하나 딱 줬고. 고마워. 이거 사실 미역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미역인데요. 보통 미역을 많이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미역은 그냥 자기 손만큼, 한 움큼 정도 하셔서 한 20분 정도 불려 놓으세요. 불려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미역이 불러서 이렇게 되거든요. 대신 미역을 그냥 부를 경우에는 요즘은 뭐 자른 미역, 뭐 잘라놓은 미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미역을 불려서 그러니까 가위로 한번 정도 이렇게 딱한번 정도 썰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칼 같은 걸로 자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묻고 하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이 자른 미역을 국간장 있죠? 국간장 한 숟가락, 큰 수저로 한 숟가락을 이렇게 따라서 미리 이렇게 미역에다가 밑간을 해놔요. 어차피 고기랑 볶긴 할 건데요. 이렇게 미역에다가 미리 불린 미역에다가 국간장으로 이렇게 밑간을 해놔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 수저로 뜨면 딱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하시고, 고기를 볶을게요. 사실 고기를 핏물을 빼고 볶아도 좋은데, 핏물을 빼고 볶으면 좋은 점은, 미역국이 맑다는 거예요. 핏물을 빼서 좋은 점은 미역국이 맑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핏물을 뺀 고기보다는 핏물을 안뺀 고기가 이렇게 그 미역국을 먹었을 때 식감적으로 봤을 때더 고기가 좀 쫀득쫀득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핏물 안 빼고 볶아요. 근데 뭐 탁한 미역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역국 끓이실 때 찬물에 한 10분 정도 해서 핏물을 빼서 볶으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소고기이기 때문에 핏기가 없을 때까지만 볶으시면 되거든요. 약한 불로. 약한 불로 해서 핏기가 없을 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 또 스테이크 한 개 먹을 땡큐 고마워. 굳이 많이 안 볶으셔도 돼요. 어? 자, 이 정도. 어, 보이시죠? 네, 핏기가 굳이 많이 없을 때까지 볶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인지다람쥐 고마워. 어, 이 정도 핏기가 없는 어, 이 상태에서 아까 간장 양념을 한 불린 미역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러니까 미역이랑 고기는 볶는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어, 끓이기 전에 익혀진다는 개념으로 어,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어, 보통 다 똑같아. 그냥 볶고 물을 볶아서 하는 거긴 한데 어, 이게 약간 제가 먹어본 가장 미역국에 어, 저희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 맛을 재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볶는 것 같지만 불을 제일 약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많이 볶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익히는 개념, 익히는 개념.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예요. 제일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쌀뜨 물. 보통 다시마 끓인 물이나 어, 육수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모든 찌개나 국에는 쌀뜨물 많은 게 없어요. 어, 쌀뜨물 많은 게 없어, 정말. 쌀뜨물이 최고야. 어, 무슨 비린내든 뭐든 또 맛을 연하게 하든 깊게 하든 제일 어, 제일 좋은 게 쌀뜨물. 쌀뜨물을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그러면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뚜껑을 덮고 어, 센 불로 해서 익히기만 합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다 끝난 거야. 이제 간은 소금으로만 하면 돼, 소금. 어. 이게 다 끝난 거야. 소금으로만 하면 돼. 우리 민트 다람쥐가 또 스티커 한 개 사면 땡큐 고마워.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메르니가 스티커 한 개 사면 또 레오파드님이 또 초코 46개 냠냠냠. 그리고 메르니가 또 스티커 5개, 나연이가 또 2개 선물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레오님 진짜 오랜만이다. 간 봐야 돼. 오늘 캠이 좀 색감이 별로 안 좋지. 색감이 좀 진해야 되는데 캠 접종할 시간이 없었어.
미역국을 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국간장으로 아까 미역에다 한 숟갈 정도밖에 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간을 한번 보고 간이 조금 싱겁거든요. 그러면 딴 걸로 하지 말고 우리 매니저 아니야? 소금 있죠, 소금. 소금으로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간장으로 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소금으로 하시는 게 색깔도 이쁘고요. 되게 맛있어요. 좀 모자란데? 좀 밍밍해. 더 넣어야지. 가오빵 양이 괜찮다. 이제 맞다. 여기서 좀 더 끓일 거라 이렇게 해서 센 불로 한 5분만 더 끓여줄게요. 생일 축하한다고 또 말씀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알짜리 무랑 같이 이번에 김장할 때 담근 건데 일부러 실온에 좀 냅뒀어. 이 으으라고. 맛있겠다. 간이 딱 맞춰서. 3분만 더 끓여요, 3분만. 아, 맛있겠다. 화질 좋아졌지? 매니저 얘기해, 부르지만 말고. 하이님! 이러고 왜 말이 없어, 매니저. 매니저 말을 해, 말을. 하이님! 이러고. 하이님! 하고. 말했는데 넘어갔다고? 미역국 맛있겠지? 뭐 혼자 먹는 미역국이 뭐 뭣이 어쩌고 저쩌? 응? 아니 그 먹어야지. 어? 생일인데 미역국 안 먹어? 생일인데 미역국 먹어야지. 응? 자. 맛있겠지? 너 많은 게 못 먹고야. 미역국을 많이 먹을 순 없고. 국물 일부 조금 넣었어요. 어차피 미역국은 다시 아까 끓여놓은 그 짧은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끓이면 돼요.
이래서 밥을 여기다 말아서, 아니 따로 먹을까? 솔직히 근데 미역국은 말아먹는 게 맛있는데. 따로 먹으라고? 근데 미역 말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아? 미역국을? 밥 찰밥이야, 찰밥. 그치, 말아먹는 게 맛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미역국은 말아먹는 게 제일 맛있어. 찰밥이야, 찰밥. 찹쌀이랑 섞은 밥이에요. 계산. 네, 생신 축하한다고 또 생신까지 생일인데. 20살짜리도 생신은 좀 암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김민키 왔다. 김민키 왔어. 김민키 떴어. 냄새 맡고 왔어. 김민키가 떴어. 야, 야, 진짜 뭐만 먹어. 맛있다. 깨피는 안 먹고 무만 먹어. 오신 분들 추천할 맛을 눌러주세요. 뭐 그 뭐지? 그 생일날 혼자 미역국 끓여 먹는 게 뭐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민트야 물어. 물어 빨리. 빨리 물어. 언니 지금 언니한테 12건이래. 빨리 물어줘. 응? 물어줘 빨리. 빨리 확 물어. 안 돼. 민규 언니 밥 먹고 있어요. 아, 어머니가 오늘 뭐지 평일날 일하시거든요. 직장 다니셔갖고 또 생일이니까 내가 끓여먹으면 되지 뭐. 미역국이 되게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막상 끓이려고 하면 못 끓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레시피 보고 만들어주세요. 알았죠? 이게 되게 간단해요. 별거 아닌데 못 끓이는 사람도 진짜 많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고기 국가리로, 국가리로 샀어요. 근데 원래 그래. 요리는 막상 하면 별거 아닌데 좀 이따 디저트 케이크 먹을 거예요. 하면 별거 아닌데 하기 전까지가 도전이지.
무만 먹어. 근데 이거는 어차피 뒤에 열무 나중에 이거 무쳐갖고 국수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무만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마. 음식이나 먹을 때는 물을 먹고 이거 열무가 남으면 그렇게 같이 먹는 거야. 캠은 그대로예요. 컴퓨터가 바뀐 거지. 컴퓨터가 바뀌었어요. 미역 좀만 더 먹자. 캠은 그대로예요. 컴퓨터가 바뀌었어. 컴퓨터가 너무 버벅대갖고 바꿔봤어. 너무 맛있다. 자, 가오빠 정말 고맙습니다. 안 한 입 먹어요. 소고기 떨어질라 그래. 고기만 몇번 미안해. 내 식성이야. 내 스타일이야.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무만 먹으면 쓸 것 같다고? 너네 총각무 김치는 쓰납다. 안 따, 저는. 맛있어. 우리 차부님이 또 한 개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차부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땡크. 이번 김장 때 당긴 총각김치야. 총각무가 이게 되게 작잖아. 무가 큰 무가 아니에요. 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달고 차해져. 이 안에가 조리된 끄끄니 초코 다섯 개 사면 또 냠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이야? 고기밥 미역반이야? 아, 재밌어. 고기 많죠. 고기를 좋아하니까 일부러 방송 시간이 있어서 제일 센 불로 확 줄였어요. 제일 센 불로 확 익혀버렸어요. 그래서 국물이 많이 날라갔어. 우리 돌레장 크크림 초코 11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냠냠 짱크. 윈누아 이 끝에만 괜찮아. 왜 너네들 이렇게 먹잖아. 동상 이모님 축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동장이모님이 또 1박 2일에 귀함이 선물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기반 미역반. 고기반 미역반. 고에서 완태. 맛있어. 아, 다 먹었어. 이 미역을 어떻게 다 먹어? 맛있다. 미역국 먹방 끝.